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아침 7시 34분입니다.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인데요. 먼저 밴드에 올라온 글을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때 올려놨는데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종가매매로 대응했던 종목이 신풍제약입니다. 이 신풍제약 잠깐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불금봉의 차트입니다.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했고요. 오늘 대응해가지고 갈 종목입니다. 신풍제약은 지금 현재 일양약품과 또 부강약품하고 같이 시총 5조를 돌파하는 아주 기염을 통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한 호재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이 완전히 지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바이오와 또 언택트, 비대면 관련주하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가지고 신풍제약은 일양약품하고 부강약품하고 같이 제약기업으로서 총 지금 시가총액이 5조에 달하고 있고요. 우리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80만원대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셀트리온 삼형제와 같이 시총 100조를 돌파하는 막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이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같이 셀트리온 삼형제 아주 좋은 흐름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밴드에 보시면은 금요일날 대응했던 이런 종목들의 지금 추세가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신풍제약 우리가 가져가는 종가매매 종목 오늘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뉴욕 증시가 이렇게 전날 마이너스 6.9%까지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요.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종목도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2차 확산세가 이번 주에 완전히 우리 주목되는 이러한 그 이슈입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현재도 지금 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이 되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그 발목 잡는 코로나 2차 확산세 때문에 금주는 좀 상승하는데 제한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금주를 시작하는 6월 15일 월요일도 이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북 리스크도 있습니다. 김여정이 군사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발언을 주말에 내놔가지고 현재 GPN은 고사총까지 내놓고 훈련 중에 있어가지고 대북 리스크가 상당히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이 750 밑에 746포인트 또 코스피는 2130포인트에 달하고 있어서 2200선을 조금 있으면 넘을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연준에도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또 추가 부양책이 나올 거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와 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호재까지 아주 그 두 호재와 악재가 싸움하는 한 주가 될 거고요. 오늘 역시 우리 증시는 금요일 날의 그 하락을 딛고 조금은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전반적인 시장에서는 언택트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 2차전지 관련주들이 완전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유럽과 또 미국 경제 그 정상화 움직임이 있는데 2차 확산세 때문에 이런 그 악재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고조되는 이 대북 리스크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도 빅텍이 시장에서 상당히 관심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빅텍 같은 경우에도요. 금요일 날은 시장에서 이 상황이 하락으로 내려갔었는데 지금 현재는 북한의 그 GP
김여정이 대납 협박을 한 바람에 지피서 고사청 무력 시위를 현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들려오는 뉴스에 의하면 지금 열흘째 대남 협박을 하고 있는 북한이 무력 시위 중에 있다. 그래서 오늘 6.15 선언 날인데요. 오늘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발표가 있을지 좀 기추가 주목되고 있고요. 4.27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겠다는 이런 그 얘기들 또 적대행위 전면 중지를 골자로 하는 이런 그 4.27 판문점 적대행위 전면 중지 관련한 이러한 그 선언 파기 여러 그 얘기들이 있지만은 아마 조금은 경색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남북 대치 상황이 조금 길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러한 그 종목들 잠깐 살피고 오늘 장전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요 80만원대를 돌파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들 또 같이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약바이오주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약바이오에서 상승이 많이 나올 거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고요. 또 KG모빌리언스 같은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 QR코드를 통해 가지고 결제 서비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혜를 받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 수도권과 학원, PC방 같은 데 다중이용 시설에 QR코드 전자출입 명부 설치를 의무화하기 때문에 KG모빌리언스 같은 이러한 종목들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일양약품, 부강약품, 셀트리온 같은 종목 역시 우리가 지금 현재 종가매매로 가져가는 신풍제약도 시장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또 오공 같은 이러한 그 마스크 관련주, 2차 팬데믹 우려 때문에 마스크 관련주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주열 총재가 디지털 화폐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좀 추진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때문에요. 디지털 화폐 관련주 중에 KCT가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부각을 나타냈던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갭 하락해가지고 금요일날 엄청난 하락이 있었는데 지금 상승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산그룹 관련주들 두산 관련해가지고는 우선주 중심으로 해서 좀 급등을 했는데요. 두산 자회사 매각 때문에 이러한 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두산 관련주들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또 SK바이오팜 상장 때문에 SK 관련주들이 금요일날 우선주 중심으로 상승을 많이 했는데요. 이런 상장 기대감이 바로 오늘 주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산그룹주, SK그룹주, 또 디지털 화폐 관련주, 마스크 관련주, 또 전자결제 관련 KG모빌리언스, 또 제약바이오가 전체 시장의 상승 흐름을 좀 주도하겠다 이렇게 보고 오늘도 월요일 6월 15일 장을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요.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시 30분에 불금봉 핫 이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